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강남권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강남구에서는 7년 만에 착공을 시작하는 단지가 등장했고, 그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던 송파구 일대 리모델링 단지들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변 환경,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이 강한 리모델링 단지들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조심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국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이제 어김없이 이제 봄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이런 날씨, 계절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침체기에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기가 바로 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준비 기간, 이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오늘이 벌써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동북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북 2권입니다. 이사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섯 개, 다섯 개의 생활권이죠. 그 다섯 개의 생활권 중에 이 마지막 시간 동북 2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다섯 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권역 생활권이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뉜 가운데 동북권은 자족 기능에 초점을 맞춘 동북 1권과 창동 상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동북 2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북 2권은 노후화된 계획 시가지 정비 방안과 지구 단위 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창동 상계 일대를 업무, 상업, 문화,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해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 주요 주변 자연경관 보전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북한산, 부봉산, 수락산, 구람산으로 연결되는 녹색 네트워크와 중랑천, 우이천으로 연결되는 수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동북 2권. 각 지역의 다독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신경제 중심지 동북 2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북 이권 같은 경우는요, 노후된 주거지 중심의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이런 곳이 이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런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통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개발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좀 많은 곳이 이 동북 이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북 이권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네 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도 관심 많으시죠. 노원구 소형 아파트들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신경제 중심지로 이제 그 일자리가 들어오게 될 수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성북구 이 네 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동북 이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중심지 체계를 보시면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이 창동 상계가 이 경제 중심지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축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동북 일권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큰 발전의 중심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발전 선도축입니다. 창동 상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량리로 이어지는 이 발전의 선도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7호선 라인이 또 중심이 되는 개발의 촉진축이 있습니다. 이 7호선 라인이 또 강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교통 체계가 상당히 좀 열악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 교통 체계 개선 등에 예정이 되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KTX 동북부 연장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겠죠. GTX 신호선 그리고 경전철 사업이 여러 개의 경전철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교통 체증 이런 체계가 개선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개발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이 되는 지역 창동 상계 지역입니다. 동북 이권은 창동 상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 창동역에서 시작을 하죠. 이 창동역에서 시작을 해서 노원역 주변으로 이 창동 상계 지역의 중심지 일자리를 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지만 창동역보다는 노원역 주변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 자꾸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의 속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또 관심 지역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민자 역사로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상업과 주거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긴 한데 이 지역 이제 보시면 될 게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라는 게 또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개발 계획을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이 동북 이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었던 업무 시설 그리고 교통 체계 이런 부분의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런 개발 계획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북 이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충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자치구별로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으니까 이 자치구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5개 생활권별을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각 생활권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요. 또 중심이 되는 개발 계획들도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께 더 자세한 부동산 강의와 또 1대1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곳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어떤 특징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1:1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아, 제가 3주택인데요. 네. 그 등촌동에 두부 하이처 빌라 전망하고요. 전망이요. 네. 예. 그 원당 4구역 재개발 조합원인데 그 양도세 문제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 현재 주택을 3채 보유하고 계신데 그중 2개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원당 4구역 매도하실 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양도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등촌동에 위치한 빌라에 대한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셨네요. 자, 이사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3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아,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등촌동이에요. 아, 등촌동에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럼 원당 주택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주택 하나는 또 다른 데가 있고 그럼 다른 샘터, 데 주택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행신동의 샘터마을이요. 아, 행신동의 샘터마을. 그럼 지금 네. 궁금증이 그겁니다. 그 원당 주택을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고 지금 네. 3주택이 있으니까 이 네. 원당 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가 궁금하신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거주를 하고 계시는 A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가 그리고 B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C주택이 예를 들어서 원당주택 이걸 매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3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적게 오른 걸 파시는 게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자, 그러면 A주택 등촌동은 언제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예. 그러면 파리 대책 이전에 사신 거네요. 그죠? 예예. 그러면 요거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차익은 둘째치고 그리고 네. 비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는 6년요. 6년 되셨어요? 예. 그럼 이거 차익이 어느 정도 됐어요? 차익? 그 한 8천. 한 8천 정도? 예. 그리고 시주택 같은 경우 원당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요. 아, 20년. 예. 20년 됐으면 많이 올랐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별로. 그럼 차익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그 1억 5천. 아, 1억 5천. 일단은 예. 요거를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게 가장 세금 면에서는 좋겠네요. 그죠?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1억 5천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받는 게 가장 현명한 거잖아요. 그죠? 아.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A주택에는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죠? 자, 예. C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2주택 기간,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3년이라는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 B주택을 매도를 먼저 하시고 C주택을 매도를 하시게 되면 이건 비과세가 돼요. 아. 그죠? 아. 그래서 일단은 B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C주택을 양도를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8천에 대한 차익을 세금으로 네. 내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있죠. 혹시 여기 원당에는 거주를 하셨었습니까? 조금 했어요. 얼마나 몇 년 거주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아, 6개월?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2년 거주하지 않은 이상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비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거주주택으로 해서 이걸 비과세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주를 안 하셨으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비주택을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C주택을 비과세 받으시고 A주택을 나중에 또 비과세를 받으시면 되는 거세요. 세금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등촌동에 지금 지금 두부하이츠라 그러셨죠? 두부하이츠. 여기가 용적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죠? 낮은 그런 빌라죠. 혹시 재건축 가능성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 두부하이츠하고 이 강서 지역에 이 두부하이츠하고 여기 보시면 거성빌라라는 곳하고 이 두 군데가 이런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빌라들이에요. 대지 지분은 상당히 많은데 재건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은지 한번 볼게요. 얘가 제 1종 주거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1종 주거 지역이고 경관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재건축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1종 주거 지역이라는 건 4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관 지구라는 거는 최대 3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곳이 경관 지구예요. 하지만 경관지구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하게 되면 최대 5층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현재 3층이잖아요. 근데 5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럼 사업성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재건축이 사실은 지지부진한 거예요. 하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데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9호선 역세권하고도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학교라든지 시장 그리고 뭐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올랐죠? 2년 전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드리면요. 원당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보유를 했는데 거기도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1억 5천 원이라는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매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 이제 물론 매도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 C 같은 경우 이 두부하이츠 같은 경우는요 사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 매도하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기다려도 안 돼요? 기다려도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렇진 않아요. 재건축은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기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전철역하고도 좀 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좀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지만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결론 내고요. 필요하실 때까지 거주하시다가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3주택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렸는데요. 일단은 두 곳 다 그렇게 아직 큰 호재들이 있다거나 앞으로의 집가 상승이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두고 보시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주택자이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 부담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도 조금씩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투자금 한 10억을 가지고요. 네네. 예.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한남 유타운 재개발 지역, 조을지. 네네.
청량리 역세권 신규 아파트 있죠. 거기에 투자해도 좋을지. 네. 예. 알겠습니다. 싶고요. 그리고 네. 또 더 좋은 차익을 전망이 좋은 곳을 투자처가 그렇죠. 있으면은 네.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처를 고민 중에 전화 주셨습니다. 투자 전에 네.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10억 정도의 투자금입니다. 현재 한남유타운과 청량리 보고 계신데요. 또 그 외에 또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한번 이사님께 추천 받아보도록 하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 1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제 재개발하고 사실은 재건축이겠네요, 그죠? 예, 재개발하고 아니요, 신규 아파트 분양. 그렇죠, 그렇죠. 미주 아파트, 청량리 미주 아파트예요, 그죠? 거기 재건축이죠. 청량리 재건축 말고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 어떤 거? 지금 이제 분양 앞으로 할. 아, 그냥 예, 분양을 역세권.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역세권. 그럼 청량리 그 4구역 롯데캐슬 지금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동부시장 재건축한 예, 거하고 예, 뭐 해링턴 스톤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청량리 지역에. 예, 자, 예, 그러면 예. 그 두 곳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1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은 재건축이에요. 10억이라는 자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네. 먼저 재건축인데 제일 좋은 네. 거는 아마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강남에 재건축을 네. 투자하시면 네. 강남 불패잖아요. 그죠? 근데 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이런 쪽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재건축 구역인데 아, 사실은 네. 10억으로 투자하기가 버겁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대안으로 보시는 게 네. 지금 한남 뉴타운하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 그죠? 이 청량리 같은 예, 예. 청량리가 뭐죠? 아, 청량리역에 청량리 예. 4구역이 아마 대표적인 구역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 강남은 일단 차치할게요. 네. 용산이 좋으냐, 청량리가 좋으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용산 같은 경우는 민족공원 개발 사업을 필두로 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예. 한강변 동부이촌동의 개발 사업,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좋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용산이. 네. 네. 그죠? 그렇지만, 청량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죠. 그죠? 네네.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통 여건보다 월등히 좋아지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KTX 들어오고 GTX 경전철 모든 노선이 청량리에 집중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개발 호재의 크기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용산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 어차피 네. 투자를 하신다면 최고의 이득을 바라볼 수 있는 걸 투자를 네,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 중에 비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용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두 개 예.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청량역 같은 경우는 청약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분양권 예. 전매가 안 되니까 분양 자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죠? 예. 청량리를 한번 아직 분양이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1년 전부터 분양을 한다 예, 하는데 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 그죠? 청량리를 예, 예. 분양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 그렇지만 예, 예. 계속 그 개발이 나중에 다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폭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용산이다라고 봤을 때는 자금 여력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용산으로 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예. 특히 용산 같은 경우,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죠? 예, 예. 한남 뉴타운이 재개발의 대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이 예. 총 5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1구역은 취소가 됐고요. 예. 한남 4구역, 2구역, 뭐 5구역, 그리고 3구역 이렇게 4개 예. 구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 되면 한 12,000 세대 돼요. 아. 그중에 3구역이 지금 한 5,800 세대 정도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연내는 아마 시공사까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3구역 가장 빨리 가는데 이 3구역을 예. 지금 보시면 금액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고점 대비해서. 근데 제 가진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네네. 가능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 3구 각 구역마다 개별적으로 조금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3구역 네네.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크면서 사업이 가장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은 조금 늦지만 한강변이 보인다는 큰 메리트를 예,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머니가 보유를 하고 계신 예. 자금으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일 것 같고 아, 투자를 예. 하시면 좋을 지역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곳 한남 뉴타운과 또 청량리 둘 중에서는 한남 뉴타운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네. 양도세 부분 때문에 문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되는데, 보유는 33년 됐고, 거주는 한 7년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때문에 춘천에 와갖고 아파트를 하나 20년, 보유 20년 거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춘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저 서울 집이 양도세 부분, 그래갖고 46평형이 됐거든요. 2022년 3월 입주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 춘천 집을 매도했을 때 서울 집 그 양도세 부분이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굉장히 예, 좀 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했던 주택이 계시고 이제 예, 예. 그쪽 다른 곳 이주죠? 2020년에 입주라고 하셨죠? 예, 네, 입주를 앞두고 예. 이제 춘천 것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세금 관련 부분 한번 또 이사님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연결해 예,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용답동 재개발 지역에 하나 가지고 계시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쵸? 용답동 재개발 지역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죠? 예, 예. 초역세권이고 대단지고 브랜드에서 예, 예. 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관리처분도 났고요. 그죠? 이주 비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주 비용까지 다 나왔죠. 예, 그리고 예.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곳이 춘천이라고 말씀하셨죠. 춘천. 예, 예. 그렇죠? 아파트 춘천에 춘천 아파트인데 아파트입니다. 여기 춘천 아파트는 차익이 많이 나셨어요? 20년 거주 20년 보유했는데 차익이 지금 한 1억 정도 납니다. 아, 1억 정도밖에 안 나서 차익이? 예, 예. 아, 그래요? 8,500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한 1억 8천 선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궁금하신 게 이 춘천 아파트를 매도하시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춘천은 제가 양도세를 부담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춘천 1가구 1주택 만들려고 춘천을 내놨거든요. 근데 서울집이 이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 서울집 양도세. 예, 예. 그리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춘천 집 같은 경우는 양도세 해당 사항입니다. 그죠? 예, 예, 예. 춘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그 용답동 재개발 지역을 사실 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리셨으면 이거는 비과세를 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 관리처분도 났고 주택 재개발 사업 앞으로 아마 소유권 이전됐을 거예요. 그랬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요. 예, 예. 그리고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 분양 받으신 걸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액이 아마 6억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해당이 없을 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춘천 집은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시고. 예, 그럴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춘천, 다행히 이제 춘천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받을 거예요. 30% 정도를. 예. 그죠? 그리고, 중과도 되질 않아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1억 정도 차익이 부동산 사무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춘천은 아닌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양도세 중과도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에 예. 대해서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필요하실 때 세금을 내시면 그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예, 건 이제 용답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용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다가구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게 저 여관 건물입니다. 그게. 아, 여관 건물이에요?
그럼 근린생활 시절이네요? 3층은 저희가 거주를 했었어요. 아, 탑층만 거주를 하셨어요? 예. 그럼 예, 상가 2층, 부분이 2층은... 많은 거예요? 예? 상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예. 그 주거 부분보다 상가로 쓰시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 부분에 대한 거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상가 부분에 대한 거는. 예. 그 보통 상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을 판단을 해 보실 때 주거 부분이 많은지 상가 부분이 많은지 주거 예. 부분이 만약에 더 많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주거 부분이 적다라고 한다면 상가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상가 부분에 예. 대한 세금은 내셔야 되는 거고요. 주거 부분에 대한 부분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로 치는 게 아닌가요? 분양권? 자, 분양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을 받으셨잖아요. 예, 예. 아파트 분양권 하나만 받으신 거예요? 예, 상가는 안 받으셨어요? 46평 그 펜트하우스를 그요. 서울 집이 어머니하고 공동명이거든요. 네? 어머니하고 공동명이에요. 네, 네, 네. 아, 공동명이. 예, 예. 네, 네. 어머니는 저 남양주시 마석 그 동생네 집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저는 춘천입니다. 거주하시는 건 상관없고요. 시간이 예, 예. 지루해질 것 같은데.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거를 46평 예. 아파트 하나만 분양을 받으셨어요? 상가도 같이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46평 아파트 하나만 받았습니다. 하나만 받으셨어요? 예. 그럼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안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예. 주택 부분이 작았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린생활 부분이 컸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안분을 해서 그 부분에 예. 대한 거는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예. 상가 부분에 대한 거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돼요. 아.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더 자세한 그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정확하게 예. 세무사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또 하나 새로운 포인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주거와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에는 주거 한 부분만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고 앞으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 온 사연 하나 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595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 산천동의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매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금이 2억 원 미만이라서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고 시기적인 분위기도 걱정인데요. 영등포나 용산구 쪽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2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할 곳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등포나 용산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이사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산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사실은 투자를 하시려고 삼성 리버힐을 계속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사실은 금액도 올라가 버리고요. 내가 그 투자를 결정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불안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고점을 찍었고 그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대출을 활용을 하시는 그런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이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곳이잖아요.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등포권 같은 경우도 지금 3도심으로 지금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2억 정도의 자금으로 이 두 곳의 투자처를 모두 다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이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한테 맞는 자금으로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세테크가 되는 거예요. 세금, 우리나라 세율 체계는 이 누진세율 체계를 그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세테크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지금 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방문 상담을 하셔서 좋은 투자 물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억 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용산이나 영등포 잘 보고 계시니까요. 좀 용기 있는 투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금이라든지 또 투자처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이요. 투자 어디 하면 좋을지 더 이런 소식들은요.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와 또 상담을 들어볼 수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가시면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부동산은요, 서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아까 마지막 문자에 그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건 자체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강남에 위치를 하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고요. 대지가 5.60제곱미터, 전용면적이 35.98제곱미터의 투룸 형태다. 그리고 보통 오피스텔 생각하시게 되면 원룸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희소평면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4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 될 것 같고요. 두 개로 방 두 개와 거실이 별도로 있는 그런 희소평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준공은 201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골조 그 기초공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투룸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하면 이미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아실 정도로 입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교육이라든지 교통, 편의시설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서초동인데요. 여기에 또 대규모 호재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서초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서초동 같은 경우 특히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소형주택이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런 소형주택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원룸형의 오피스텔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투룸형의 오피스텔은 굉장히 그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요, 남부터미널역 3호선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한 3분
30분 정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호선하고 3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하고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강남의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수요층들을 확보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이제 수요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이 서초하면 또 법조타운이 생각이 나시죠. 이런 법조타운, 뭐 검찰청이라든지 대법원 이런 부분들이 다 몰려있죠.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법조타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서초동인데 이 서초동의 법조타운의 직장인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서울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대 대학생들 그리고 이 서초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이 테헤란로에는 굉장히 많은 직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테헤란로에 출근하는 이 직장인들 뿐만 아니고 바로 법조타운 앞에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이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 젊은 층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초하면 또 학군이 빼놓을 수 없겠죠. 명문 학군들이 또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뭐 예술의 전당 이런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임대 운영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입지 여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풍부한 수요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급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도 많은 그런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더욱더 풍부한 수요가 확보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한데 자 강남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죠. 이 제3회 롯데타운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막 약 2만 정도의 상주 인구 수요를 증가를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정말 큰 업무타운의 확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옆에 이제 남부터미널이 있는데 지금은 낡고 낡은 그런 터미널 역할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터미널 기능뿐만이 아니고 업무와 문화가 복합된 그런 복합시설,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도보거리, 3분 거리 이런 업무타운,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멀지 않은 거리에 또 양재우면 RNCD 조성 사업도 그 진행이 됩니다. 이 특히 이제 양재우면 RNCD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요. 대부분이 이제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죠. 연구단지는 그 인력 자체가 이런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런 소형주택의 수요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임대가의 상승, 그 임대가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의 상승, 이런 선순환 구조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외로 신축 주택이 많지 않은 곳이 강남권입니다. 자, 저희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 비교적 착한 가격으로 또 투자가 가능한 투자 정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 물건은 저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두 개 동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감도입니다만 이런 식의 14층 규모의 두 개 동의 단지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내부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베이 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3베이 구조. 거실이 하나 별도로 있고요. 방이 양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3베이 구조, 공간 활용성이 좋은 그리고 내부에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완벽한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인기 있을 만한 그런 건물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투자 수익에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그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 3억 8,700만 원. 비교적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지금 4억이 다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서초동 본물건지 주변인데요. 아직은 4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를 예상을 하시게 되면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 7천만 원 전후에서 투자 금액을 하시게 되면 향후 미래 강남의 가치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전원소유층들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인데요. 예상 월세가 한 3,12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 활용을 하셔서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월세 수익과 차익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풍부한 수요입니다.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 희소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마지막,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트롬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저희 이사님과 함께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 또 저희 상담 시그널에서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그렇습니다. 영등포 지역 같은 게 이제 3도심 중에 하나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 특히나 중공업 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은 곳입니다. 본 물건도 보시면 이런 소액 투자용으로 접근하시기에 상당히 좋은데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고요. 전용 면적이 40.07제곱미터, 약 12평 정도로 상당히 넓다. 그리고 7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방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7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매매 금액이, 자, 금액을 보시면 상당히 저렴하죠. 2억 8,700만 원 분양가 예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구입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등포구 입지와 함께 또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또 이렇게 좀 지정이 돼서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등포 지역의 가장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라는 거대한 업무타운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많이 했던 곳이 사실은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노후된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특히 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곳 같은 경우는요, 이런 소형 주택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정거장만 가시게 되면 당산역입니다.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영등포 구청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상권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당산역과 연계되는 상권의 발달 지역, 상권의 편의성 잘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영등포역까지 영등포역을 보시면요, 이 영등포역에는 대형 백화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유통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입지권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영등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직주 근접성이죠. 요즘에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직주근접성인데요. 특히나 직장인들은 이 직주근접성을 너무나도 선호하게 되죠. 직주근접성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 바로 여의도, 또 9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의도를 거쳐서 강남, 그리고 마곡, 이런
업무타운,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게 되면 바로 또 마포 업무타운,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지벨리 업무타운, 그래서 사방 모두가 업무타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주 군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영등포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도심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2030 서울 플랜에 보시면 기존에 한양 도성 하나에 그쳤던 도심을 강남과 이 영등포 여의도 이 세 개의 도심으로 그 개발 축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도심이라는 광역중심인 거죠. 부도심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 도심으로 격상이 되면서 그에 맞는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러한 가치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중공업지 개발입니다. 영등포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중공업지인데요. 이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공업지는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밀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공업 발전 계획에 의한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도심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 일대 경인노변입니다.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철강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을 할 예정인데 어떤 개발을 할 거냐면 이런 4차 산업의 핀테크 산업 이런 신성장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월등히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수요자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상승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은요 한계동으로 지어집니다. 한계동으로 지어지는데 지금 현재 골조가 6층까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올해 7월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층수는 총 7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층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도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풀옵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들을 위한 소형주택 투자 상품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이죠.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메리트를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영등포 지역의 투룸 가격 3억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8,700만 원에 비교적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3,700만 원대 소액 투자, 영등포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는 3천에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 1억 한 4,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월세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면서 향후 영등포의 미래가치까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두 가지 모두 수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투자 정보인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원하시거나 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무료 세미나 소식 이사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세미나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를 할 건데요. 자,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의 부동산 비전 포럼에 금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세미나 진행 예정이니까요. 많이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